자, 반갑습니다. 동학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제목이 참 그렇죠? 안 반갑다고요? 일단은 욕할 시간을 드릴게요. 10초 동안 마음껏 욕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세요. 예. 뭐 수명 늘어나겠구만. 욕먹으면 오래 산대. 됐죠? 이제 그만하시고. 자, 자랑하려고 쓴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놀리려고 쓴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나이를 먹은 이 시점에서 그냥 과거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진짜로 한 문제 틀리고 운 적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아는 학생, 그러니까 제자죠. 정말 그 특이한 제자 한명 일화를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이 캐스트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쪽팔리니까 빨리 넘깁시다. 자, 어찌됐건 실제로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야. 뭐 저도 살면서 저 말고도 많이 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한 문제 틀리고 우는 애? 얘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틀려도 막 울지 마. 울 거면 집에 가서 혼자 울어요. 됐지? 뭐 애들 있는 데서 왜 울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 울고 있는 놈을 보면서 욕하는 여러분들도 별로 좋지 않아요. 되겠지? 저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과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 옛날에 나 포함, 나 잘났다는 거 아니고, 옛날에 나 포함, 그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꼭 있잖아, 한 명씩. 없나? 뭐 있을 텐데. 한 번씩 들고 우는 애도 있거든. 그 친구들이 과연 그 욕먹을 만한 사람들인가? 욕먹을 만하죠. 근데 어찌됐건, 우린 그 생각을 해보자고. 걔는 진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남들이 보면 성공적인 점수잖아. 그죠? 근데 뭘 그렇게 이 화가 나서 저렇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우는 것일까? 과연 여러분들 앞에서 삐대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자. 걔네들 보면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 속으로 욕을 하겠죠. 뭐 차마 내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뭐 야이 뭐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봐. 본인은 과연 그렇게나 억울할 정도로, 그렇게나 화가 날 정도로 치열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거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친구는 공감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울고 있는 것일까?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으면 그한 문제가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렇게 울고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자고. 이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아끼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연락을 가끔씩 합니다. 스승의 날 때마다 연락이 오는데. 그 친구랑 처음 만난 게, 제가 지금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처음 강사를 시작할 때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수업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 친구랑 같이 왔거든? 여학생이었는데.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과학을 이번 시험에서 18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해맑아.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중학교 과학인데 18점? 이거는 공부를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한 거죠, 그냥. 그잖아요. 이 오지선다인데, 한 번으로 밀어도 20점이 나오는데, 어? 안한 거죠, 18점은. 맞지? 선생님, 뭐지? 더 놀라웠던 거는 굉장히 해맑았어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뭐, 약간 뭐, 부끄럼 없다. 한점 부끄럼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죠. 2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했는데, 그죠? 모르겠어. 그 친구가 과학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 저라는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얘가 눈빛이 변하고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이번 시험 잘 보겠다 라고 했는데, 기말고사 때몇 점이 나왔냐면, 80점이 나왔습니다. 80점. 80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80점 하니까 뭐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오른 거야. 맞잖아요. 60점 이상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잘본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 표정이 뚱해. 18점을 맞고도 웃던 애가 80점을 맞았는데 표정이 뚱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도 뭐 열심히 했으니까 좋아하겠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방학을 거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했어요. 그때가 이제 전기 파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렵죠, 그 부분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그 친구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중학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때이 97점을 받습니다. 하나 틀린 거죠. 97점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시험 끝나면 나한테 전화를 했거든. 왜 했는지 모르겠어. 전화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시험 잘 봤다는 소식을 남한테 들었거든.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얘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 목소리 딱 듣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어. 그래서 딱 울음 소리가 감격의 눈물은 아니고 뭐 진짜 너무 슬퍼서 우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학원으로 와라. 달래주면서 왔어.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대. 자기는 누구보다 방학 때 너무 열심히 과학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 그 실수로 틀린 거야. 몰라서 틀린 거 아니거든. 실수로 틀린 거야. 실수로 틀려서 100점이 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엉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저 97점밖에 못 맞았어요. 죄송해요. 나한테 왜 죄송해 도대체?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일련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18점을 맞고 웃던 애가 97점을 맞고 울어요. 이두 일에서 차이가 뭘까요? 점수는 뭐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80점이 올랐는데 애의 감정은 슬펐어요. 차이가 뭘까? 간단하죠. 그 친구가 18점을 맞고 웃었던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던 거야.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를 틀렸는데 자기가 97개를 맞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점이 깎였다는 게 그렇게도 슬펐던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라라는 게 아니야. 그런 감정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 비단 공부뿐만 아니어도 돼요. 공부 아니어도 돼. 다른 것도 상관없어. 본인이 그림을 정말 잘 그려. 그래서 어떤 공모전에 참가해. 미친 듯이 열심히 준비해. 붙으면 좋겠지만 최우수상 받을 수 있었는데 우수상 받았다 칩시다. 미친 듯이 화가 나고 분하다니까. 남들이 봤을 때 공모전 우수상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 친구는 절대 만족 못해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야. 뭐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는 프로게이머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화 800점까지를 찍은 거야. 그래서 야, 너는 공부하지 말고 프로게이머로서 성공하는 게더 빠를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친구도 그 챌린저죠. 챌린저 찍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 다 버리고 게임을 했는데 결국에는 벽을 느끼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러 왔는데 그 친구도 역시나 남들이 봤으면 금화 8 어마어마한 점수거든. 근데 자기가 프로로 데뷔하기에는 단 100점, 200점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걔 심정은 게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슬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그러한 이 미친 듯이 치열하게 노력해서 무언가의 결과에 도전했던 그 기억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 그 경험을 하고 나잖아? 그럼 저한테 와서 나중에, 선생님, 저 졸린데 졸음을 못 참겠어요.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응? 본인은 알거든.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슬픈 일인지. 그러니까 독하게 공부하게 된다는 거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해봐라. 고1 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고2, 고3 때 그게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거든. 그래서 제가 가르쳐서 학생 중에 인상 깊었던 학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 틀리고 우는 놈? 비정상이야. 그러지 마. 집에 가서 울어. 뭐 학교에서 왜 울어? 그지? 우리가 이뭐 오줌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꾹 참았다가 집에서 혼자 오세요. 두 번째, 걔 그런 애들을 보면서 뭐라 하지 마. 본인에게 질문해요. 나는 과연 쟤처럼 처절하게 무언가를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가? 없지. 비난할 자격 없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경험, 너무나도 그 3점짜리 문제 틀린 게 아까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안타까운 경험을 반드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되겠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도 되게 큰 자양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경험 하시기 바라겠고,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경험을 하기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캐스트 마칠게요.